자, 미적분 오늘 청소해보자. 맨 처음에 단원이 수열에 극하라는 단원이고 2강이 함수에 극하라는 단원일 거야. 아, 급수란 단원일 거야, 급수. 그래서 이게 수열에 극한 얘기긴 한데 앞에 배운 수열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극한이라는 용어부터 좀 따져서 하는데 분명한 건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진행만 다르고 다 처음 보는 파트일 거고 생판 다 처음 듣는 용어일 거야. 맨 처음에 항상 첫 강의 할 때 제대로 듣고 정리를 잘 해놓는 게 좋으니까 잘 개념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 25일 날 보충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몇 시부터요? 또 얘기해? 시간은 까먹었어. 시간 똑같아요. 맨 처음에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 나오거든. 수렴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의견을 수렴한다 쓸 때 많이 썼나? 수렴한다? 모은다? 영어로 얘기하면 converge. 한쪽으로 좀 귀결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발산이면 그렇지 않다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N 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열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나갑니다. 무한히 진행을 해요. 무한히 진행을 할 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 가다 보면 N번째 양이 얼마야? 엔번째 양이 얼마냐고? 엔분의 1. 엔분의 1. 하고서도 계속 진행을 시켜요. 그러면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얼마인가에 가까워, 얼마가 되는 게 아니야. 어디를 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물론, 수열의 정의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대학교나 가야 손대는 거라서, 이걸 안 하시면 나중에 미분자뿐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약간 고등학교식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용어 정리로 이해를 하세요. 얘가 쭉 진행하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지금은? 0. 0이 되나? 0이 되진 않지. 그냥 0으로 근처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L, I, M이라고 쓸 거야. 리미트의 약자야, 리미트. 해서 밑에다가 N이 무한히 커질 때라고 쓸 거야. 요 기호 처음 보나? 8자를 옆으로 뒤집어 놓은 거. 이걸 무한대라는 기호예요, 무한대. 인피니트. N이 무한히 커진다. 그러니까 N번째란 말이 요게 N이야.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계속 키워 진행시켜봐라. 다시 말하면 수열을 쭉 무한히 진행한다고 하자. 그럴 때 여기다 쓰는 게 n분의 1. 여기다가 일반항을 쓰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값이 얼마나 가고 있지? 0.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리미트야, 리미트. 이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 얘처럼 얼마나 딱 결정이 나는 걸 수렴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혹시 이렇게 쓰면 수렴이라고 좀 이해를 하세요. 웬만하면 안 쓸 테니까 영어를. COMV라고 점 찍은 거야. 점 약자니까. Converge 약자. 수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이 있어요.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6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반항이 얼마예요? N번째 항 뭐라고 써야 돼? N 곱하기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N승에 N승 되나? 안 되지? 플러스 1? 그럼 짝수가 되면 음수가 살아남아야 돼. 응? 맞나? 맞아. 맞지? N조에 이러고 진행시킨 거지. 수렴해요?
얼마나 가까이 갑니까 이게? 그럼 보장이 안 되지. 그럴 때 얘는 이제 이렇게 써요. limit n이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를 n승 곱하기 n.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걸 발산이라고 합니다. 딱 얼마로 결정이 놔줘야 돼. 조심할 건 0이 되는 게 아니야. 될 수도 있지. 어떤 수열들은. 그렇지만 얼마에 가까이 가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배울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야. 이런 걸 리미트에서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단어로 리미트를 끌고 온 거야. 우리가 전부 다 새로 배우는 거다 지금부터. 근데 이 느낌을 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느껴보자고. x축이 있고 이게 y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0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항을 n이 1일 때 이렇게 n 쓸까 차라리? 1일 때 값이면 1 점을 찍자 그렇게 2일 때는 두 번째 항 2분의 1 3일 때는 세 번째 항 3분의 1 좁아지지? 4일 때는 4분의 1 하다 보면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더라 그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야 나중에 내가 이런 논리도 좀 그릴 거니까 얘 같은 경우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있네 뭐 n축이 있고 여기다가 뭐 어떤 함수가 하나 준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더 멀지 이거보다 이거. 3 집어넣으면 더 키워서 위로 올라가고 4 집어넣으면 아래로 가 그럼 얘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꺾어서 그래 왔다 갔다 커지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가 귀결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게 오늘 배울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수열의 극한이라면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대학교나 가야 논리를 배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로 그냥 이해를 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이해를 해야 돼 목적은 나중에 맨 뒤에 있는 미분 적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 귀결점이 적분이세요 미분 적분이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파트야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신경을 좀 써야 될 건 뭐냐면 무한대라는 기호인 것 같은데 limit n이 무한히 갈 때 n 이거 얼마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늦고 왔어 그러니까 얘가 따지면 1, 2, 3, 4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뭐가요? 리미터 n이 무한히 갈 때 n으로 진행을 하면 1, 2, 3, 4 진행하는 거잖아 커지지? 네. 계속 커지겠지? 네. 그걸 이렇게 쓸 거야 무한대 인피니트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할 건 뭐냐면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기호입니다 기호 커지고 있다라는 기호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커지고 있다라는 기호일 뿐이야 무한대는 표시 자체가 마이너스만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도 발산이 답이 나온 게 아니라고 커지고 있다는 답이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도 발산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만 해도 마찬가지고 발산이 뭔데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얘가 얼마라고 딱 결정이 안 나는 상황도 있겠지 그것도 발산인 거야 그러니까 수렴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생각보다 해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산론을 좀 배울 텐데 여기처럼 야 그럼 리미트라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 말이 내가 증명이 안 돼 정의를 안 가졌기 때문이지 내가 리미트라는 정의를 정확히 설명을 못 하다 보니 저 증명을 못 해드린다 근데 증명이 좀 많이 어려워 리미트란 정의가 상당히 어려워 생각보다 야 우리 말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설명을 애매해진다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신경 쓸 것 중 하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이 값이 알파로 간다고 치고요. 그러면 얘는 실험이 된 거야. 어떤 알파라는 답이 나온 거니까.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bn 이란 수열이 베타로 간다더라. 그럼 얘도 수렴을 준 거지. 둘이 수렴할 때만 그래요.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을 주어야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더하기 bn 하시면 각각 찢어도 된다더라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언제만 가능하다고? 수렴할 때만. 수렴할 때만.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아야 이 논리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상식으로 보면 맞는 말 같긴 해요. 아, 얘도 알파로 가까이 가고 있고 베타로 가까이 가고 있으면 더하는 것도 알파 더하기 베타로 가고 있겠지 정도의 느낌. 그치만 문제가 내가 이 설명이 정확히 안 된다. 그냥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아야만 덧셈을 찢을 수 있다. 뺄셈도 찢을 수 있어요.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으면. 곱셈도 찢을 수 있어요. 이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을 계산을 곱셈도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an 따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bn 따로 그게 알파 베타란 답이 나옵니다. 언제만?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을 때만. 나눗셈도 가능하십니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분의 bn이라는 수를 계산할 때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았다면 나누어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분의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bn이라고 찢어서 알파분의 베타라는 답이 가능하신데 알파는 절대 0이 되시면 안 돼요. 얘도 0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 조건 하나 신경 써자 이거지. 상수값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 k값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언제요?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을 때만. 그러니까 걔도 좀 짜증은 짜증이야. 정확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의미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설명이 좀 애매하다 이거지 내 입장에서.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했는데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정신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증명을 해도? 예제를 한 대 좀 보고 갑시다. 다음 중에서 수렴하지 않는 것 찾아라. 1번 수렴하니? 아니요. 이거 오늘부터 넘버원이야. 아, 예. 각반에 넘버원 투수를 하나 정해놨거든. 수렴해요? 얼마로 가요? 0 0으로 가죠? 뭐 그냥 이렇게 봐도 되고 x축 있는데 1일 때 2분의 1이더라. 네. 2면 마이너스 3을 이거 반만큼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3이면 다시 이것도 반만큼만 가야지. 이거 반 그런 거 아니야? 네. 6분의 1 아니구나. 아니네. 4분의 1의 반은 8분의 1이겠지. 반은 아니고 그냥 작아지지. 작아지죠. 4 집어넣으면 아래로 가긴 하는데 또 줄지.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돼 이게? 그치 여기 근접하겠지. 식을 쓰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일반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곱하기 1 오버 2n 맞아요? 네. 그럼 이 값이 어차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부호를 바꾸는 거고 뒤에 있는 값을 따지면 이런 의미로 봐야 돼. n이 무한히 커지면 분자는 안 변해. 분모가 커져. 전체는 작아진다.
당연히 얘는 자연수다. 그러므로 0의 근처로 갈 거다. 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찍을 수 없어. 아, 아까 리미트 찍을 수 있다며, 니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얘가 수렴을 안 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수렴이니? 얼마로 가? 뭐 1로 가? 마이너스로 가? 몰라. 이런 걸 진동이라고 해요, 진동.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진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진동의 격차가 똑같아야 돼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야지. 1,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이러면 진동이 아니에요. 값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시계축. 이걸 진동자, 진동자. 거기서 나온 용어야. 근데 진동도 발산이야. 딱 얘가 얼마로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얘를 찢어서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야. 간혹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아,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 0 아니냐. 왜? n이 커지면 얘는 가만히 있네. 분모가 커져. 전체 작아지니까 0으로 가겠네. 아, 0 곱하기 얼마는 무조건 0인가 보다. 라고 풀면 맞는 거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 풀이가 다 되지가 않아. 다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돼. 만약에 얘가 왔다 갔다 하진 않고 커지면 어떡해, 커지면. 얘는 계속 커져. 얘는 작아져. 그럼 어떻게 돼, 곱하면? 커져? 작아져? 몰라. 모른다.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제곱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분의 1. 얘 어디로 가요? 커져요. 얘 어디로 가요? 작아져요. 0으로 가요. 곱하면 커져요. 왜? n제곱하고 n분의 1 곱해봐요. 얼만데 이게? n이야 n.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n제곱이 아니고 얘도 n제곱이야. 네. 얘 커져요. 얘 0으로 가요. 곱하면 1. 1이에요. 실제 곱해봐. 항상 1이라고 이게. 그럼 얘는 1이지. 수렴 맞지. 얘가 만약에 n제곱이 n3승이야. 얘 커져요. 얘 0으로 가요. 분모 커지니까. 곱하면 0으로 가요. n분의 1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한대 커진다라는 표현과 0이라는 계산은 서로 거의 같은 의미야. 이게 방향만 다른 거야. 그럼 커진다와 무한대 값하고 0으로 간다는 값을 곱셈을 못한다고. 누가 빨리 커지는지 누가 빨리 작아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아야만 찢을 수 있다. 그럴 때만 푼다. 나눠서 계산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된다. 단 나눗셈은 분모가 0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한 얘기. 그냥 요 정도는 이해를 하나요? 네. 되게 쉬운 파티야. 아, 그래요? 되게 쉬운 파티야. 금주는 벌써 헤매면 내가 죽여버릴 줄 알아. 넘버 2.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뭐예요? 매 밤마다 문제야. 네? 트러블 메이커. 아, 네. 트러블 메이커. TM? 어떻게 메이커가 어른이야? 2번 수렴해요? 해요? 얼마로 가요? 1. 1. 맞아요? 얘가 계속 진행하면서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지만 이 분자가 얘보다 1 작아요. 그럼 이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야? 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1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분모가 더 큰 건 확실하지. 네. 1로 가지. 수렴하네. 1번 학습명.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2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
예. 봐봐요. 가장 기본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n이 커져. 분모 커지나요? 커져. 커져요? 네, 커져요. 분자는? 커져요. 커져요. 커진다 분에 커진다는 계산이 안 돼요. 그죠. 누가 빨리 커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리미트가 원래 속도 문제야. 누가 빨리 커지냐. 분모가 빨리 커지면 0으로 가겠지. 분자가 빨리 커지면 더, 분모의 속도보다 분자가 더 빨리 커져버리면 더 커지기 전체는. 분자와 분모가 커진 속도가 똑같다면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겠지. 넌 하늘을 쳐다봐. 아니 2n분의 네. n제곱이야. 네. 둘 다 커지지? 네. 얘가 빨리 커져, 얘가 빨리 커져. 분자가 빨리 커져. 얘가 훨씬 빨라.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더 커지겠지. 그럼 얘는 무한도 가겠지. 수렴하지 않지. 네. 근데 같이 일이 생겼어. 둘 다 커져. 커진다고. 네. 근데 쟤 속도가 똑같아 이게. n제곱 때문에 항상 얘가 끝낼 거 아니야. 답 얼마야? 2분의 1. 넌 수렴하는 거지. 얘가 상승이야. 네. 차수에 비례해 이게. 차수에. 왜냐면 n이 1, 2, 3, 4 이렇게 커지는 거에는 수혜력까지 자연수 값이라고 지금 이게. 네. 그럼 이 값이 제곱보다 상승이 무조건 커. 나중에 여기다 100 같은 거 넣어봐. 엄청나 차이가. 얘가 훨씬 빨리 커진다. 그럼 분자보다 분모가 빠르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요. 그것도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커진다 분에 커진다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딱 답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계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상황이 달라지니까, 때에 따라 달라지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커진다 분에 커진다는 계산이 안 돼요. 딱 뭐가 안 나온다고. 그때 그때 달라요. 됐어요?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를 놓고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이 수열을 약간 고치되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게 고쳐요. 같은 식처럼 분모 분자를 2n승 나눠요. 1인가요? 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계산이 돼요. 상수값이야 리미트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 항상 1이란 얘기야. 근데 n이 커지면 이가 어떻게 되는데 0으로 가요. 그럼 답 얼마야? 1. 이렇게 풀겠다. 이해되고 있어요? 네. 벌써 추상의 세계가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야, 여기 1이고 여기 1인 건 맞잖아. 그럼 이 n이 움직이면 여기만 신경을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값이 얼마로 가고 있냐고. 0. 그럼 분자는 얼마로 갈까 이가? 1. 1분의 1 얼만데? 1. 이렇게 한다고. 풀이 진행을. 그러니까 전에 배운 파트랑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파트가 완전히. 그러네. 그냥 추상의 세계야. 근데 내가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방금 던진 한마디가. 3번. 수렴하나요? 너무 스리가 한번 해봐요. 수렴하네요. 지금부터 넘버 원은 잠깐 쉬시고 넘버 투가 다 대답을 하면 지금부터는 향후 15분 동안 아시겠죠? 3번 수렴하나요? 네. 수렴 안 하는 것 같은데. 얘가 더 크죠? 방황하지 마라. 자리 옮긴다. 커지죠? 커져요? 계속 커져요? 그 어디로 가까이 가요? 그라운드 오르세요. 1에 가까이 가요? 아 그러면 이게 1000분의 999 하면 더 하면 안 돼요? 그럼 1000분의 그 다음은 얼마일까요? 1000분의 1000인데 그 다음은 얼마일까요? 1000분의 1로 가까이 가요? 쓰면 하나요?
답은 3번이겠죠. 네. 일반항을 쓰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천분의. 천분의. 너 좀 빠지라고 15분은. 아 예. N인가? 네. 근데 아까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 언제만? 수렴할 때만. 수렴해요? 아니요. 그럼 원래대로 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식을 쓸 때는 천분의를 빼시면 안 돼요. 원래는 아까도 그랬잖아. 수렴할 때만 빼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아무 때나 빼면 안 된다고 지금. 근데 이런 느낌을 접근하는 거야. 그냥 상식이야.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얘 움직여? 얘만 바뀌어. 이러고 이러고 하면 계속 커진다고. 전체값 계속 커지겠지. 아 이거 무한대로 가겠네. 무한대로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무한대로 뭐라고 해석해? 계속 커지고 있다. ing. 이해했니? 네. 한승호 이해되고 있는 거야? 너하고 너하고 내가 한 달 준다고 한 달. 그 네 메인 친구 하나 있잖아. 그 얽혀 있는. 그 새끼한테 되게 한 달 준다고. 4번. 수렴 하나요? 넘버 투 뭐 하냐? 수렴해요? 네. 얼마로 해요? 얼마로 해요? 너의 뒤질러? 뭐 자리 옮겨올래? 얼마로 하냐고요? 한다며 네가 얼마로 하냐고? 그게 아니까 한다고 했겠지. 왜 이러면 수련해요? 얼마로 해요? 얼마요? 그 생각에 가까워지죠. 아. 얼마? 너 죽여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수혈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수렴하냐고요. 네가 얼마나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수렴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지. 아, 답을 정해놓고 고민하는 거야? 참 어이가 없네. 야, 넘버 쓰리. 네? 수렴하니? 네. 얼마로 해? 영어로 해요? 네. 맞아요? 네, 영어. 어떻게 알았어요? 좀 그냥 풀어서 나눠보니까 다 해봤어요? 1.6, 1.7, 1. 아, 다 나눠봤어요? 후후. 대단하십니다. 야, 이랬던 거 얼마. 대단하다. 뭐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근데 그렇게 하긴 좀 너무 오바지. 일반항 쓸까, 일반항? 분모 얼마야? N분의 N. 이씨 넘버 빠지라고. 네 시간이야. 분자 얼마 써야 돼? 3N 다 써졌다. 그래서 분명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커진다야. 얘도 커진다고. 내가 지금 색깔펜 쓰는 거 쓰면 안 돼. 식이 아니야. 자기 생각이다 이거. 네. 커진다 보네. 커진다 계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약간 계산되게끔 고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키는 거야.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N을 하나 지워라 이거지. 위에 걸 지울 수도 있고 아래 걸 지울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눠. 이런 거 아닌가? 오, 예. 그럼 얘가 항상 루상이야. 안 변한다고. 그럼 얘가 계속 커지지. 그럼 전체는 작아지겠지. 하지만 양수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바뀌어볼까? 이렇게 풀어. 앞으로 계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말장난 계산인 거야. 쉽게 좀. 좀 느낌이 다르니까 5번.
넘버 쓰리. 수렴하니? 아직 계산 안 해가지고 수렴할 거예요. 수렴하죠. 얼마로? 얼마로? 사실 똑같구만. 역시 넘버 원 투 쓰리는 넘버 원 투 쓰리 이유가 있는 거야. 답을 정해놓고 찾아? 너도 쪼니? 네 얼굴에? 네 등치에? 나보다 네가 한 20초 더 나갈 거고. 분모 얼마야? 엔젤고비야. 야, 원투스가 바뀐 것 같아. 바꿀 것 같아.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자, 넘버 쓰리 해봐. 분자. 분자는 EM. 커진 다음에 커진 다음에 계산이 안 돼서 네, 네. 좀 고쳐서 어떻게 하겠다고? N 쪽을 나눕니다. 네. 그러면 이게 리미트. N분의 2. N이 무한히 갈 때 다 쓰세요. 이거 전부 쓰는 거야. 네. N분의 2는 하면은 얘가 계속 커지니까 0으로 가더라. 이렇게 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했던 수학과 완전 다른 수학이에요. 대신에 내가 지금 추상적으로 말을 막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룰이 있어, 룰이. 내가 아무리 말을 정의를 못 써주고 룰로 말로 해줬지만, 룰을. 내가 하는 말 위에 너무 확장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비약이 생겨, 이게.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서 그걸로 논리를 잡아야 돼, 지금.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 미송아! 일어나야지! 눈 봐, 눈! 확! 그냥. 저 새끼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기 넘버 원 투 쓰리 부러워? 부러워서 그래? 나도 껴달라. 안 빼? 3번 점화식이니? 네. 어떤 AN수열이 계속 진행한 모식으로 간대요. 그럼 우리가 AN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값의 의미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열 번째 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무한히 진행을 해보니까 50 근처 가고 있는 거야. 50이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또는 모든 항이 50일 수도 있다고. 몰라. 그러니까 저 리미트라는 거 가지고 AN을 예상할 수는 없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이 과정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보니까 저게 50으로 가고 있더라 까지야 그냥. 이런 과정을 있을 때 이런 점화식이 있더라. 그렇다면 A1 얼마냐 이게 문제거든. 뭐하라는 얘기야? AN과라는 얘기지. AN구에서 집어넣어서 계산해봐서 50대는 초항 찾아라 이게 문제야. 이해했어요? 네. 근데 우리 보면 저 몇 번 점화식이야? 저 8번이야. 시험 끝났다고 다 갖다 버렸니? 배운 지 불과 얼마 됐다고 이 나쁜 놈들아? 몇 번 점화식이야? 아, 이름을 정확히 아예 오늘부터?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 정해? 이것들이 진짜 몇 번 점화식이야? 4번 점화식이야. 뭐라고 했어 이런 소요를? 개차수요. 그래도 너 때문에 동생이 웃다 간다. 동생 심심한데 참 보면 나중에 오빠 저희 떠나기 전에 뭐라도 선물 하나 주고 가. 그동안 감사했다. 솔직히 낯선데 와서. 아이가 이렇게 묶을까요? 네. 뭐 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아, 죽여야 되니까. 죽인 것 같아요. 가끔 수학적인 용어가 좀 필요해, 서로. 뭐라 그러지? 부분 분수와요. 부분 분수. 산 엎어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주면 되는 건가? 그 수열이 원래 a1, a2, a3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an-1도 있고 an도 있고 an 플러스 1도 있고 진행을 막 하는 거지. 그럴 때 이 식의 의미는
여기를 알려줍니다. 지금 이 차이를 여기서 이걸 빼면 4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라운드더라 이 말인 거잖아 지금. 이걸 빼면 얼마야? 1 집어넣어야 되지? 1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맞아요? 이렇게 빼면 얼마 된다고? 4 곱하기 얼마 넣어야 되는데? 2 넣어야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맞아요? 네. A4가 있다고 할까요? 그럼 얼마 넣어야 돼? 3 넣어야지 3 넣으면 4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를 구할 거니까 여기만 해야 돼 마지막 마지막 여기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 가진 않고요 이 차이 뭐라 써야 돼? n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차이가 4 곱하기 1 오버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버 n 플러스 1 이렇게 올 거란 말이지 그죠? 근데 개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풀었냐면 얘 구할 때 맨 앞에 이걸로부터 쭉 더하면 이거 나옵니다 구하지 않았어? 네 지금 네. 더하다 보니까 얘가 지워진다고 3배 맞아? 네. 그 다음 4음을 지워졌겠지 뒤에? 네. 쭉 지워지면 앞에 얘 얘는 안 지워진다고 뒤에 얘도 안 지워져 그 앞에 있던 n분의 1도 안 지워진다 맞니? 네. 남의 다 지워지고 이제 이런 건 수열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는 수열인 거라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까먹어서 좀 복습 좀 해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를 구하는 문제잖아 지금 이거 구하라가 문제인데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를 구해보니까 a1으로부터 더하기 하고 4로 묶어야지 4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맞아? 얘는 그 n분의 1 마이너스 1 오버 n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된다가 된 거지 됐나요?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거 어디로 가요? 얘 0으로 가요 얘 어디로 가요? n이 무한히 커져요 지금 리미트 시키니까 네. 어디로 가냐고 0으로 가겠지 네. 이러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그냥 얘만 남아 얘만 그러니까 리미트 계산을 마지막 가면 쉬워져 논리가 처음에 좀 낯설어서 그런 거고 수열이 더 어렵다고 해서 얼마야? 2분의 3? 네. 4 곱하면 6? 네. 네, 6. 또 하나를 꼭 쳐다봐야 돼? 근데 얘가 50 나와야 돼. 애원 얼마야? 44. 이렇게 푼다. 자, 4번. 네, 지금 기본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오늘 이쪽을 좀 웬만큼 풉니다, 지금. 각 항이 0이나 1짜리 수열을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0인지 1인지 규칙이 없어요 지금 그럴 때 bn의 일반항을 a1으로부터 an까지 다 곱한 거라고 하자 그럼 bn값은 뭐하고 뭐만 나오지? 0 혹은 1이요 0도 1밖에 안 나오겠지 네. 언제 1 나와? 다 1일 때 정규일 때 그거 다겠네 기억법 an이 수렴한다면 bn은 수렴하면 그 값은 반드시 0 또는 1이다 AN이야 AN AN을 A1, A2 쭉 쓰다 보면 수렴한데 규칙이 생기면 수렴이 아니야 0, 1, 0, 1 수렴이 아니라고 네. 수렴값이 수렴을 한다면 저 AN은 0 또는 1밖에 안 되느냐 맞아 틀려 맞지 맞죠 이제 이런 수학이라고 지금부터 수학 논리 싸움이라고 지금 완전히 리엄마 리미트 AN이 1로 갔네 뭔 말이야? 나중에 무한히 진행하면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근데 중요한 건 맨 앞에가 얼마인지는 몰라 수열이 만약에 0, 0, 0, 그 다음 1만 나 그러면 이 수열의 극값 얼마야? 1이지 네. 앞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1로 간다고 지금 그렇다면 그냥 전부 다 1일 수도 있고 0, 1, 0, 1 나오다 갑자기 1만 짱 나올 수도 있지 전혀 모른다고 그렇다면 a는 0 되는 값 n개는 이 n 그러니까 0 되는 거에 개수지 개수 개수는 분명히 유한수합이다 한계가 있냐 있을 수 없어 있겠지 나중에 1만 나온다니까 1만
언제부터가 1만 나와. 그럼 그 안에 0, 0이면 계속 세보면 분명 한계가 있겠지. 네, 유한계, 유한계. 맞지? 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디귿법. 비에는 반대수로 만나. 그래요? 알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비엔까지요. 0, 1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비엔 값은 앞에 a는 다 곱하는 거잖아. 네. 첫 번째 값부터 쭉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b3야. 네. 그럼 앞에 있는 a1, a2, a3를 곱해야 돼. 네. 근데 b 값이 중간에 0이 나왔어, 한 번. 네. 뭔 말이야? 0이 있다. 이미 앞에 0이 있다는 얘기지. 쭉 0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1이 나와? 아니야, 0이. 1이 못 나오지. 그러니까 만약에 bn 값이 진행하다가 어디서부터 0이 딱 나왔다면 그 뒤로는 전부 다 0인 거야. 또는 반대로. bn이 계속 1만 나올 수도 있지. 네. 뭔 말이야? 전부 다 an이 1이라는 얘기야. an이 1. 이해됐어요? 예. 이해했어요? 그럼요.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얘는 아니요, 얘는 맞아요. 맞아요. bn. 수렴해야 반드시? 아니에요? 수렴해요? 예. 안 해요? 수렴은 아니에요. 아니 그 금방 우리 한 얘기가 BN이라고 하는 거는 쭉 1만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1이 막 나오다가 뭐 1, 0 나올지 막 모르겠지만 0 나오고 난 다음에 1이 안 나온다니까. 그렇죠. 0이 한번 등장을 하고 나면 1이 나올 수가 없어. 승우야 이 말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수렴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 그러니까 수렴. 수학이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부터. 아 그래요? 뭐 이런 게 내 전공이야. 훨씬 재밌다고. 왜? 손 안 대고 답 쓰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어? 솔직히. 철학인데. 철학이다. 맞아. 원래 수학이 철학에서 파생된 거야. 철학하던 얘기를 숫자로 표현한 게 수학이라고 그래. 뭐 임마? 예. 자 건드리지 마. 예. 하여간 저 홍원태 저 꼴뚱뚱이 나 한 달 죽거든. 자 약간 얘기야 계산. 네. 계산 얘기 잠깐 좀 더 해보고. 자 이제 이런 게 나와. 아이고 저. 자 첫 번째 맞으면 항상 왜 맞는지 증명이 되셔야 되는 거고 틀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야라고 반례 구하시라고. 네 반례. 됐죠? 네. a는 무한히 커집니다. 네. bn도 무한히 커져요. 네. 그렇다면 bn분의 1은 항상 1인가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항상 1이에요? 커진다분의 커진다는 1이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네. 반례구예요. n제곱 n3승 어때요? 안 되죠. n제곱 계속 커지나요? 네. 3승 커지나요? 커져요. 계산하면 1 나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반례. 이렇게 해야 돼.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반례를 반드시 구하세요. 나 얘기했다. 네. 이런 파트는 구멍이 이만큼 생기면 나중에 이 구멍이 난리가 나. 논리가 다 깨져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생각 잘못한 게 있다면 항상 뜯어 고쳐야 돼, 빨리빨리. 네. 1번, 아 2번. 둘 다 커진다면 커진다 마이너스 커진다는 0이야? 아니죠. 아니 얘가 n3승이고 얘가 n제곱 어떻게 해?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돼? 계속 벌어져 작아져. 벌어져요. n3승과 n제곱은 n이 커지면 벌어지지. 네, 벌어지지.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 계속 커져. 네. 0으로 안 갔지. 그럼 1이 되는 거. 응? 그럼 야 어떻게 1이 돼? 그럼 커진다. 이 값이 1집은 얼마야? 1, 1이요. 계산하라고. 아 2요. 2집어넣으면. 2집어넣으면. 네가 해라. 1집어넣으면. 4. 빼라고. 4. 1 집어넣으면 0이고 네. 2 집어넣으면 4. 저거 두 개가 다른데 저기.
며칠 좀 참아줘요. 나 얘 좀 죽여놓고. N 3승에서 N제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계산하라고. 1 넣었어. 내가 아니라 답을 얘기해. 2 4요. 3 여기 3개가 없니? 18 4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게 0으로 가요? 아니 1로 가요? 아니 아니요. 얘 발산해요. 무한대나 무한대. 그러니까 이런 게 발리라고. 3번 어떤 수열이 항상 빈큰데 이게 조심해야 돼. 이 n이 같은 n이야. 그러니까 a1, 아. a2, a3 막 진행을 해. 네. b1, b2, b2 비슷 수열이 막 있다고. 근데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크대. 아, 얘 더 크대. 얘랑 얘랑 얘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이 말이야. 같이 비교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 수열이 있는데 bn 값이 항상 n보다 크더라. 이렇다면 이런 수열이 뒤지게 많겠지. 근데 AN을 1 시켰더니 알파로 가. 이 값이 알파로 가. 알파에 근접을 해. 얘는 베타로 간대. 그렇다면 이 베타는 알파보다 무조건 크다. 맞아 틀려? 아니 틀려요. 맞아 틀려? 틀려요. 그 생각이란 거 하는 건 하니? 네, 생각하고 틀렸다고 한 거겠지. 그럼 발리를 구하고 틀렸다고 했겠지? 그렇죠. 발리 뭐? 발리요? 예를 들어 A1이 A1이? 아니 AN이 N제곱이고 얘가 N제곱이야? 네. 그리고 B1, B에, B 또 저 B가 근데 이거 수렴하는 얘가 N제곱이야? 아 안 하죠 안 하죠. 아 그럼 수렴 안 하네. 맞아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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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니들 실력이 앞으로 이제 상대 왜 틀려? 발려고 해봐. 저기 엔제 오픈에 아, 그럼 1이 안 돼.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잠깐만요. 아니야? 안 되겠네. 아, 형규 저, 그게 아니라 N,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아니 그 부모가 아, 이렇게? 그거 AN을 AN을 이렇게 주겠대. n 플러스 1분의 1. bn 값을 그러면 n분을 주겠다는 얘기겠지? 이거. 네. 항상 얘가 큰 거 맞지? 네. 맞아? 네. 얘 림프식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얘기도 영어로 가요. 그럼 둘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도 틀렸다. 눈이 빠져 틀렸다. 이 정도 잡으면 좋은 거야. 나 수학이 이래 먹었다고 지금부터. 4번 n이 무한히 갈 때 an에서 bn을 빼면 0으로 간대. 네. 둘이 같다는 얘기인가?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둘이 같다는 얘기야? 0으로 간대. an과 bn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아니 아니죠. 리미트는 아주 많이 진행을 했을 때 이긴 거야. 이쪽은 네. 아무 초항 네. 이 앞에 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리미트 값 가지고 얘를 확인이 안 돼. 네. 그냥 무한히 진행을 했더니 AN 값에서 BN 값 차이자 차이. 네. 를 했더니 0에 가까워진다. 뭔 말이야? 둘이 거의 같아지고 있다지. 네. 간격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네. 둘이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럴 수도 있어. 어딘가 알파가 있는데 네. AN이 BN은 이럴 수 있다. 둘이 어디로 가? 얘도 알파로, 얘도 알파로 가. 네. 그러면 얘는 영으로 가. 둘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같아 무조건 얘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같을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 또. 네. 그지? 여기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얘는 알파로 간다면 B는 알파로 가야 되냐? 맞아 틀려. 내가 얘를 아까 보여준 거 그냥 네. AN이 알파로, 그러니까 AN과 BN이 거의 근접을 하고 있대 이렇게 나중에. 근데 AN이 알파로 간대. 네. 그럼 BN은 알파로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나? 네. 맞나? 네, 맞습니다. 그럼 증명해야지, 너 맞는지. 아, 증명을 해야 돼요. 그치, 맞다면 증명해야지. 어. 뭘 가지고? 니가 배운 거 가지고.
중요! 쓰세요. 앞으로 내가 이 풀이를 상당히 많이 할 거니까. 합니다. 그럼 증명해. 근데 증명법은 아까 했던 얘기밖에 방법이 없어요. 둘 다 수렴할 때만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 외에는 내가 해준 설명이 하나도 없어 지금. 맞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못 찢어요. AN은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BN이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니요. 그걸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AN은 수렴한다는 보장은 돼 있지만 BN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할 수가 없다고요. 찢어서 계산을 못 한다고요. 내 말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뭐 징그럽게 쓸 풀이법이다. 이 값을 어떤 CN이라고 적어요. AN에서 BN을 뺀 걸 CN에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CN 잡아주면 CN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BN은 그럼 AN-CN 나오거든요. 나 원하는 게 BN값이야. 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BN을 찾고 있는 거라. 이 BN값 대신에 AN-CN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찢어서 계산이 가능하세요. 왜? AN 수렴한다면서 알파로. 네. CN 어디로 갔네요? 0으로 갔네요. 이렇게 써먹을려. 아까 아, 둘 다 수렴합니다 라는 보장을 받아야 찢어서 계산하기를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CN. 그럼 얘 얼마로 간다고요? 알파. 얘는 0. 답은 알파. 이렇게 해서 맞다 라고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풀이법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네. 정리 꼭 하세요. 중요합니다. 네. 이게 오늘 배우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편하게 풀리시면 됩니다. 5번. AN이 무한히 커진대요. 네. BN도, BN은 0으로 간답니다. 네. 그럼 둘이 곱하면 0으로 가요? 아니요. 0으로 간다는 말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안 되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발레. 얘는 N제곱. 네. 얘는 N분의 1 어때요? 네. 무한히 커지죠? 0으로 가죠? 곱했더니 N 남지. 네. N은 무한히 가는 거 아니야? 아, 예. 발레. 이런 식으로 수학을 해야 돼, 지금부터. 이해했어요? 네. 잠깐만 쉽니다. 이런 수열이 있대요. 수열이야. 예. 얼마냐, 이 문제란 말이야. 예. 근데 이제 AN 값 여기 있잖아. 지금. 예. 저 앞에 거야. 리미터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값 알잖아.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거기다 AN 곱했더니 5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열인 거야. 이거를 찢어서 푸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곱셈도 찔 수가 있긴 한데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아야만 찢는 거야 우리는. 고등학교 시기에 약간은 나중에 대학 가서 너 씨 네가 같이 해주면 이상해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난 다 알아. 설명 못할 뿐이지만. 응? 그러니까 우선은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을 때만 찢어서 풀 수 있다. 야. 곱셈, 나눗셈 전부 다. 됐니? 네. 수렴해 이게? 내 수렴해? 아, 네. 모른다. 계산 결과가 수렴할 뿐인 거야. 그러면 이 AN이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아, 이거겠네. 이거겠네 라는 애도 있다고. 야, 얘 약분 되고 6 약분돼서 5 나왔겠지 라고 쓰면 안 돼. 얘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얘도 답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이게 5 나오게 하는 값들은 수열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내 말 이해돼? 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어떻게 푸느냐? 얘는 못 건드려. 얘를 못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얘 자체를 이용해 먹어야 돼. 그래서 풀이를 이걸 물어봤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라고 놓고 얘 갖다 뺏겨. 뺏겨놓고 나면 잘 안 맞겠지? 네. 맞춰야지. 2n 플러스 1이 분모 있어야지. 네. 제가 없으니까 지워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n 플러스 2 남았지? 맞아? 6도 있어야지 지워야 되니까. 그래야 같은 식 아니야? 네. 이해했어? 얘를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로 간다고? 5. 5. 얘 얼마로 간다고? 얼마로 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얘가 2n 플러스 1분의 6n 더하기 12잖아. 네. 얘 어떻게 돼? 계속 커져. 얘도 계속 커져. 커져. 무한대분의 무한도꾼은 계산이 안 돼. 그럼 계산대에 고치라고 그랬지. 네. 그럼 한쪽을 고정하자고. 가장 기본 방법이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는 거야. 가장 기본 프리퍼. 그렇다고 해도 이 식이 변하지 않거든. 그러면 n 나눠주면 2 더하기 n분의 1, 6 더하기 n분의 12. 맞니?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자 어디로 가? 2로 가. 아, 분모가. 분자는 12로 가고. 그럼 전체 얼마 나와? 6. 이렇게 풀어. 이렇게 푼다고. 얘 가장 기본 풀이법이야. 아, 3, 3, 3.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도 수면. 그러니까 얘를 각각 나눠서 풀 수 있다. 그럼 얘가 5로 가고 얘가 3으로 가면 얼마? 15. 이렇게 풀 거야. 이게 정확한 풀이야. 예측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이런 문제 많아. 그러니까 풀이법들이 완전 생판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대신에 내가 했던 말 오늘 내가 한 말이 개념이라고. 어? 네.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 기본 계산 몇 개 더 하고 이번 주는 양이 얼마 안 돼. 처음에 논리만 잘 잡으시라고. 또 봐야지 몇 문제인가. 그치? 83문제요 터졌다. 얼마 안 된다고 그때 책 딱 넘겨보더니 거짓말. 그래, 내가 지금 벌써 이미 엠마크 풀었지. 솔직히 풀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에 10문제씩만 풀면 되겠네. 얼마나 작아. 어차피 쓸새 안 풀을 거고. 누가 보면 맨날 열심히 한 줄 알겠어. 아, 그래도 프로 무슨 프로. 세스텝에다 써 있잖아 항상. 타조 무이. 에? 타조 무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거야. 자, 근데 처음에 무조건 계산 이렇게 합니다. 룰을 받는 게 아니야. 확인부터 해. 커져. 얘 커지지? 커집니다. 얘 커지지? 얘 커지지? 얘 커지지? 맞아? 쟤는 왜 커져? n에다 넣으니까 n에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5고 커져 안 커져? 커지네요. 이런 느낌이라고. 네. n이 커질 때 얘도 커져 커져. 네. 커진다 더하기 커진다는 커진다. 무한대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맞아. 네. 무한대로 무한대가 계산이 안 된다. 그럼 얘를 계산되게 고쳐야 돼. 내 말 이해하셨나요? 네. 그 과정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옛날에 썼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곱한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계산 되게끔 고치면 돼 우리는. 알겠지? 네.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눠.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누라고. 그럼 1 더하기 n분의 1 맞아요? 루트 안에서 n으로 나누라랑 같은 말인 거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 어? 이 얼마 돼? 1 마이너스 n분의 1? 얘는 2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2 마이너스 n분의 1 됐니? 그럼 얘 다 어디로 가? 0으로.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n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야 문제마다 달라지겠지. 그럼 얘 어디로 가? 1로 가겠네. 1로 가고 분모는 2로 가고 분자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 2루트 2 다 얼마야? 루트 2 라고 풀겠다. 알아듣고 계세요? 승모야 완전 새로운 수학이야. 시간 많이 안 준다. 14번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저값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3 나왔대. 봐봐. 만약에 이게 0이 아니어봐. 그러면 얘는 n 1차고 얘는 2차야. 그럼 2차가 무조건 빨라. 그죠? 살아있다면. n이 1, 2, 3, 4 집어넣을 때 제곱이니까 되게 엄청 커진다고. 그러니까 저 속도는 차수에 비례. 네. 그러면 얘가 수렴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 얘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얘는 0. 첫 번째. 이해하셨나요? 네. 얘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수렴이 나온다. 그리고 나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를 주고 계산이 이제 2n-1분의 bn 더하기 1 이걸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아직은 정확히 몰라. b값이 음수면 이 값은 계속 작아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간다고. 근데 무한대로 간다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를 너무 나눌 필요가 없어. 아 왜요?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말로 하면 아주 작아진다 야. 근데 작아진다는 우리가 웬만하면 0으로 갈 때 써야 돼. 안 그러면 헷갈린다고 이게.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나 방향만 다른 거야. 무한대는 이렇게 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리 가는 거라고. 그냥 절대값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직 n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야.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부호 따로 크기 따로 생각을 할 때 그게 편해. 하지만 아무튼 얘는 수렴하지 않지. 네. 계산 안 된다고 해도. 네. 둘 다 움직이는 게 계산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어. 그럼 어떡하느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하고 뭘로 나눠? n 나눠. 다 같은 계산법 아니야 지금 보면? 네. 그럼 얘 어디로 가니까? 0. 얘 어디로 가니까? 0. 2분의 b만 나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걔는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예. n제곱에 살아있으면 수렴값이 나오진 않아요. 훨씬 더 빠르니까 분자가.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식을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서 여기서 요구하는 fn도 구하고 gn도 구해보시면 그 다음이 계산입니다. 누가 해? 이거 니들이 해야지. 자, 이번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문제가 아까도 했지만 계산이 안 돼요. 봐봐요. n이 커져요. 이거 커져요 작아져요? 내가 지금 커진다 작아진다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거 3도 커져요. 저가 커져 작아져 물어보는 거 있는 거야. 맞아요. 커지지? 네. 얘는? 작아지죠. 아니 쟤는 커지죠. 커지죠? 커진다 마이너스 커진다 계산이 안 된다. 앞이가 큰지 뒤가 큰지 모르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럴 때 쓰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모에 1이 있는 걸로. 그래놓고 분자 분모에다가 부호 다른 걸 곱하십니다. 부호 다른 걸.
m 묶어냈다. 여기다가 이걸 곱하자.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를 계산되게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야. 분모문자 이걸 곱하자.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계산되게 고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풉니다라는 룰이 있는 게 아니라고. 단지 내가 잘 나오는 유형 몇 가지를 해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Limit n이 무한히 갈 때 루트에다가 9n제곱에 플러스 2분의 2 더하기 3에 n 놔두고 9n제곱 지워지죠? 그럼 2 남나요? 맞아요? 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9n제곱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됐니? 여기까지? 네. 계산 돼요? 안 돼요. 커지죠? 네. 커지죠? 그럼 분모는 돼요. 커지는 거 맞죠? 네. 분자도 커져요. 그럼 또다시 아까처럼 커진다 분의 커진다가 나온다. 계산이 안 된다. 그럼 또 계산 뒤에 고쳐야 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요. 그럼 얘가 2 남을 거. n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제곱으로 나누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네. 9 더하기 n제곱분의 2 더하기 3 됐어요? 그럼 되나 이제? 얘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그럼 얘 어디로 가요? 3 더하기 3 6분의 2 답 3분의 1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계산법 중에 대다수 얘기가 커진다분의 커진다분의 계산이 안 된다. 그 계산되게 고치자. 그런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네. 금방 한 문제는 커진다 마이너스 커진다도 계산이 안 된다 맞지?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써서 고치는 거다라고 종류를 보여준 것 뿐이야. 장담하건대 네. 숙청보다 쉬워. 아, 여기 전 파트가 아 그래? 맨 마지막 적분 하나 뺀다. 적분은 좀 고생 좀 해야 돼 그때 가서.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한 파트가 무너져 버리면 뒤가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이게 네. 다 별개 파트가 아니야 이게. 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요? 어 전문용어 나와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아, 네. 처음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자고. 제발. 알겠지 유진아? 어? 대답을 해야지. 네. 너 하나 더 생겼다? 미안해. 나중에 이뻐지려고 하는 거야. 넌 왜 웃으니 새끼야 네가 거기서. 23번 얘는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보자고. 어디서 문제 터졌어? 커지죠? 네. 커지죠? 그럼요. 야, 무조건 하는 거 아니야. 절대 나 같이 해야 돼. 네. 커지죠? 커지죠? 그죠? 네. 커진다 마이너스 커진다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분모 자체부터 계산이 안 돼요. 분자도 안 돼요. 네. 얘도 문제 생겼다고요. 네. 둘 다 문제가 터졌어요. 아, 네. 그럼 둘 다 고쳐야 돼요. 내 말 이해하세요? 네. 식 좀 깨끗이 쓰세요. 제발. 제발. 여기 파트부터는 이제 논리 싸움이 나서 가르친 사람마다 스타일이 많이 틀려요. 왜 말로 썩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셀 뺄 셀만 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많이 틀리다고. 그 이유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도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걸로 하는 거고. 나는 학년이 올라가서 쉽습니다 솔직히. 철 어록이 중학교 2학년 달문비 문제 꼬아놓으면 안 보인다고. 예진이 가면 봤지 나를. 한번 지난번에 이상한 거 걸려갖고 내가 올 처음으로 답지 봤다고. 기억나지 문제? 욕 나와 죽는 나중에 문제 다 거쳐 맞춰놨어 개새끼들. 어차피
몇몇 안 들어. 너도 안 듣잖아. 학사에서 몇 명 듣는다고. 네가? 할 거 없을 때. 컴퓨터는 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더 쉬워. 솔직히 고삼이 제일 편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말장난이다 보니까 내가 훨씬 더 편해. 내가 그쪽 방향이 좀 잘 돼 있거든. 계산보다는 나는. 그냥 잘 잡으시라고. 대신에 적당히 풀면 안 된다고. 발레 다 구하시고 아까처럼 계산 정확하게 쓰셔서 하셔야 돼요. 이럴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 처음 할 때부터 이걸 약식으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어려울 때 커버가 안 돼. 제발 그냥 머릿속에 다 고민하시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계산이 안 되니까 얘부터 고쳐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만 곱할 수 없으니까 여기도 곱해야지. 내 말 이해하세요? 얘만 곱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도 문제가 있다고. 그럼 얘도 이렇게 둘 다 곱하셔야 됩니다. 왜? 둘 다 문제가 있거든. 둘 다 계산이 안 되니까. 이만큼의 차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n제곱 지워지나요? n제곱 채워지고 2n의 수를 빼니까 2n 얼마 남냐? 플러스 2인가요? 그리고 얘가 살아있겠지? 얘는? 내 말 이해되고 있죠 지금? 이번에 얘랑 해야 되겠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하고 얘가 살아있겠지. 따라하고 있지? 네. 대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 다 커지고. 얘 커지죠. 얘도 커지죠. 그죠? 네. 커진다고 빨리 커진다는 커진다죠. 그럼 분모도 커진다요. 네. 분자 커진다 더이 커진다는 커진다죠. 네. 얘도 커진다죠. 네. 곱해봤자 커진다지. 네. 그럼 커진다 그래 커진다 문제 터진 거예요. 또 고쳐야 돼. 또 계산해야지. 네. 어떻게 할까요? n은 나눠요. n 나눠도 안 돼요. 그러면 루트 n n을 나눠도 안 되면 돼. 뭐 하나 이상하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틀렸죠? 대답을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러네. n 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2n인가? 네. 플러스 2n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3, 2 맞니? 네. 얘 지워지네. 그도 계산 안 돼. 네. 커진다 분에 커진다 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분모 분자를 n은 안 해. n 사슴 나눠 아니 n 나눠야 되겠지. 네.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면 n 제곱 될 거니까 여기 값이 1 더하기 n 분의 2 더하기 n 제곱 분의 3 네. 됐니? 네. 더하기 여기다 루트 들어가면 1 더하기 n 분의 n 제곱 분의 1인가? 네. 다시 얘가 루트에다가 1 더하기 n 제곱분의 3 네. 더하기 여기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n분의 1 됐나요? 네. 계산되지 이제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분모 얼마? 2. 분자는? 2. 답은? 1.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느낌이 오면 정말 쉬운 파트고 아하 이 말 야 누가 들으면 너 방청객인 줄 알아. 내가 너 돈 주고 알바 시킨 거 같잖아. 대신에 정말 조심할 건 자기 느낌으로 푸시면 안 돼요. 진짜 그걸 제일 조심해야. 좀 풀면서 감이 좀 잡히시면 정말 쉬울 거고 안 잡히면 미칠 거고 그럴 거야. 무서기나 그러지마. 5번 악한 얘기. 아까 현규가 마침 얘기. bn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bn이 항상 a 그
그렇다면 양쪽에 리미트를 붙여도 부등호 방향에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값이 있고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항상 빈이 커, 위에 있다고. 근데 아무리 진행을 했어도 얘가 바뀌지 않겠지. 하지만 언제? 눈이 붙을 때가 있대더라. 눈 빼먹으면 안 돼. 아까 우리 중간에 한번 나왔어, 살짝. 그지? 네. 이 눈이 붙는 예제를 하나 해주면 요 AN을 이런 거 하나 써놓으세요. E-M분의 1. 얘는 E 플러스 M분의 1. 이런 거 기억하시라고. 분명히 2로부터 n분의 1을 뺐으니까 제가 더 작은 거지. n 더했으니까. 리미트 점 어디로 가, 얘? 2. 얘 어디로 가? 2. 갖다 줄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이런 느낌인 거야. 이 라인에서 bn은 이렇게 가고 an은 이렇게 가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상상해서 볼 때는 저게 훨 낫고. 이런 예제 하나 기억하는 것도 괜찮고. 됐어요? 네. 그럼 리미트를 붙이면 부동은 안 바뀌지만 꼭 눈이 붙는 데더라. 조심해라. 그거 하나만 기억해라. 이런 예제 하나 잡아볼래요? 네. 얘가 좀 해보라고요. 뭘 가라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보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일반항을 쓰려고 막 할 필요도 없어. 이게 가끔 일반항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것도 많아. 수열이 지금. 그냥 특수한 풀이법이라서 AN 수렴하니? 수렴 안 하지? 진동한다고 그랬지? 이거 뭐라고 그랬어? 발사. 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 발사. 네. 곱하면 항상 0. 0이지. 수렴하지. 이 예제 잊어버리지. 이거 문제보다 엄청나게 쓰일 거야 아마. 발려고 할 때 가장 좋은 풀이법 중에 하나 이거. 근데 이런 게 잘 안 보이려고 해야 돼. 수열과 완전히 달라. 26번. 자, 이 문제에서 의미는 뭐냐면 이거 관한 얘기야, 이거. 그런데 그냥은 못 구하니까 양변을 n으로 싹 나누십니다. n분의 n 관련. 그럼 얘가 부등호 방향 바뀔 건 아니고 이쪽도 마찬가지 n 나눌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이 상태에서 전체 리미트를 붙이세요. 리미트 n이 무한이가 있고 리미트 n이 무한이가 있고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를 붙여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지만 중간에 눈이 들어간다더라가 금방 얘기야. 이해했어요? 얘 얼마로 가요? 분모 커지나요? 분모 커져요. 분자 커져요? 네, 커져요. 커진다면 커진다면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럼 계산을 고쳐야지. 네. 뭘로 나눌까요? N으로 나눠요. 뭘로 나눠요? N이요. 네 생각을 얘기해! 뭘로 나눠요? N제곱. N제곱 나눠요. 근데 얘를 믿지 마! 요 n제곱 집어도 될 거 아니야. 네. n제곱쯤 답 얼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야?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어. n제곱을 나눠. 왜?
얘도 2차 대체니까. 그럼 얘가 1 더하기 n분의 1, 3 더하기 n분의 1 이런 거 아닌가? 3이네. 그럼 얘 얼마 나와? 수렴해. 아니, 가만히 보니까 차수의 최고차 계수비교 아니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최고차의 계수비교 아니야? 아, 차수가 똑같다면? 그러네요. 달라질까? 차수가 똑같을 때 이 답이? 안 달라지겠지? 그럼 빨리 할 수 있지. 이제 앞으로 이것도 애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된 거지. 그쵸. 얘 얼마야 그러면? 분모 1차. 분모 1차. 분자. 3차. 아 2차네 지금. 얼마야? 3. 얘 얼마겠어? 3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3. 답 얼마야? 답 얼마냐고? 3이야 3. 이렇게. 무슨 애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다 그런 문제야. 마지막 갑니다. 등비 소리도 선생님 지금까지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 얘기를 쭉 해준 거고요. 여기는 리미트는 리미트인데 등비수열일 때만 딱히 따로. 그러니까 어떤 AN 수열이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뭐 초항이 있다고 치고 A, AR, AR제곱 다 아는 거 아니야? 얘가 쭉 진행할 때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확인해보자. 등비라고 한다면 따로 등비 때만 띄어낸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어려운 얘기 아니지 사실. 발상하겠다. 왜 일반항도 아는 건 모르지. 네. 일반항 얼마야? AN, N plus 1R, IR, IR. AR에 N plus 1승.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네. A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승 이걸 구해보자. 이게 목적이라고 지금. 네. 됐어요? 네.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그럼요. 수열도 보였잖아.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R이 1보다 크면 네. 계속 커지지 않을까? 네 당연하죠. R에서 곱해가는데 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같은 곱하면 어떻게 돼? 계속 작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작아져. 그래?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6. 계속 작아져? 아니네요. 왔다 갔다 왔다 타는데 폭이 커지지? 네. 수렴해 발산해. 발산해. R이 1이면 항상 A 아니야? 그러면 수렴 1로 수렴하지? 네. R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A 진동합니다. 마이너스 A 네. A 네, 마이너스 A 이런 거 아니야? 네. 진동하지? 네. 진동은 수렴이라고. 네.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예를 들어서 R이 2분의 1이야. 아... A 2분의 1A, 4분의 1A, 8분의 1 이런 거 아니야? 네. 어디로 가? 0으로 가겠네. 네, 0으로.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초항 2라고 해봐, 1.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네. 16분의 1. 그러니까 부호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값들이 작아지지. 네, 발산입니다. 아예 난시 0이 수렴하지. 야, 넘버원. 네. 너 너무 스트레스 밀려 계속 지금. 먼저 해. 너 얘보다 늦게 나오면 넌 때려. R이 마이너스 1,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 부호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R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근데 이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값들이 작아지잖아. 네.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R값 때문에 다 틀렸어. 자, 나누세요.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값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작다 마이너스 1일 때 R 그럼 너무 많이 꺾은 거 아니냐? 좀 많이 꺾은 거 같은데 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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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원래
말 발음이 아닌 거 알지? 됐어. 그럼 뭔 발음이? 원래 우리가 아령 하는 게 이 아 발음이 아니지 사실. R. 예. 현지. 그런데 또 이것도 초함을 A라고 주면 네. 이 A 때문에 또 얘가 달라져. 아 이게. 얘가 영이 어떻게? 그럼 그냥. 그럼 아무 상관 없잖아. 네. 알까 봐. 그래서 이렇게 쓰질 않고 이걸로 한 게 돼요. 아, 이해했어요? 초항 때도 얘가 달라지긴 하니까 그럼 이각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R보다 커. 얘 어떻게 돼? 발산. 무한대로 가지? 얘는? 발산. 발산. 답이 안 나와. 네. 그냥 발산할 뿐이야. 얼마나 얘기 못해. 네. 얘는? 발산. 진동하니까. 맞지? 네. 발산.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1. 네. 답이 다 틀렸어. 그 얘기라고 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r의 n승이 수렴하더라. 언제?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이럴 때. 이거 두 개. 이해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이번엔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승이 수렴하더라. 여기 내가 n 마이너스 1승 쓰나 n승 쓰나 뭐가 달라질까? 달라져? 딱히 안 달라. 안 달라져. 리미트 값이 어차피 무한히 진행한 후니까 큰 의미가 없어. 그냥 폐해서 초항 a 공비 r이라는 얘기잖아. 얘는 어디서 수렴해? 당연히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AND 또는 A가 0일 때. 까먹지 마 이거. 이거 애들이 은근히 까먹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지? 네. 다음 주가 대박이야. 다음 주요? 다음 주는 기대해. 뭐 수요일에 한 번 넘겨봐봐 한 번. 아 수요일에는 기회가 없나 봐. 수가 한번 넘겨봐. 이상한 그림들이 막 있는 페이지가 있어. 어디요? 어디요? 이미 스텝 3부터 있는데. 어디요? 있어? 예, 딩비 국수에 도용해서 있어? 예.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딩비 국수에 도용해 활용?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리 문제가 나올 텐데 뭐 나올지 몰라요. 아. 그럼 뭐가 필요해? 중학교 도형식을 유출합니다. 어이구 이런. 망했지 뭐. 닮은 비 이런 거 필요한 건데. 예. 아니야 할 수 있어. 내심 내심. 다음 주에는 아마 거기까지 푸시고 나면 함수의 극한? 파트가 몇 개 안 돼요? 열 개인데요? 있었다고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네. 자 문장을 해볼까? 31번 다음에 대한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해라. 저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우선 리미트 붙이라는 얘기야. 리미트 네. n이 무한히 갈 때 2분의 x제곱의 마이너스 3x-2에 대한 전체 n승이 수렴한다. 그렇다면 x가 얼마 얼마 가능하냐? 정수값 찾아라. 이게 문제라고. 언제 수렴한다고? r의 n승 아니야? 네, r의 n승이야? 네. r의 n승이야? r의 n승이야? r의 n승이야? r의 n승도 아니고 r의 n승도 아니고 그냥 발음 좀 애매해. 이렇다면 이 말이 이거 플라니.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돼?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 2차 부등식 못 풀면 어떡해요? 틀려야지 뭐. 곱해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쪽 한번 풀고 이쪽 한번 푸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교집합하면 답인 거잖아. 네. 이해했어요? 네. 니들이 풀어요. 네. 뭘 굳이 내가 풀어요 이거.